박일남 김흥국한테 화났다. 전화 수백 통해도 안 받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더 어렵게 된다는 걸 비유한 속담이다. 가수 김흥국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가수협회가 지금 이렇다. 김흥국 성폭행 의혹 사건 이후 협회가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좌초 직전에 난파선 위기에 처했다.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원로 가수 남진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았다고 지난 18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협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가요계 대선배로서 남진이 비대위를 꾸려 작금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이 대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남진이 비대위를 결성하게 되면 김흥국 사건과 별개로 협회 내 두 개의 비대위가 존립하게 된다. 배가 산으로 갈까봐 걱정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일이 더 어렵고 복잡하게 꼬이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비대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김흥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비대위 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대위 결성과 함께 김흥국을 향해 회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그가 입장을 바꿔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사퇴 압박을 받던 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남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바뀐 셈인데 그 이유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이 크다. 또 하나는 이미 원로 가수 박일남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비대위와 정면 대치도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비대위는 최근 서울 역삼동 상륙회관에서 열린 원로 가수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원로 가수들의 견해를 듣고자 모인 전국의 지부장들로 박일남을 비대위 위원장에 추대했다. 가수협회는 이날의 모임 자체를 불허한다며 문자메시지로 참석자들을 회원에서 징계 또는 제명한다고 알려 화를 더 키웠다. 김흥국 사건을 둘러싼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내홍이 시작됐다. 회장의 전횡을 참다 못한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일부 임원이 제동을 걸었고 사태는 점점 커져 비대위까지 결성됐었다. 회장을 상대로 한 각종 의혹 제기는 유야무야됐고 올 초부터 다시 불거졌다. 당시 비대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일서 등 임원 3명이 직무정지 및 강제 해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사회나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측의 일방적인 해임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맞섰다. 그러던 중 김흥국 미투 사건이 터졌고 김흥국 측과 해임 당한 임원들의 고소, 고발도 잇따랐다. 주 내용은 김흥국 회장의 예산 횡령과 폭행, 사문서 위조 의혹 등이다. 협회 내 전국 지부장들로 먼저 결성된 비대위의 박일남 위원장은 지난 1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협회가 처한 현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김 회장에게 수백 통씩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없다. 면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비대위를 맡은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김 회장의 의혹 부분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 협회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일남 위원장은 또 이미 비대위가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비대위를 남진 씨가 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문제도 서로 논의해 먼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돈 문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제기된 협회 내 김홍국의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모든 내용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